여행 프로그램의 새로운 도전, 좌충우돌 두 남자의 만국 유람기. 두 경상도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아주 특별한 인도 여행을 떠났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만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을 지나 불교 미술의 보고 아잔타 석굴로 향하던 두 남자. 아잔타 석굴 인근에 인도인들의 진짜 삶을 만날 수 있는 레나푸르란 마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그곳에 들러보았다. 우리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산골마을 레나푸르. 마을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우승과 근수. 영화에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두 남자의 본격적인 마을 체험이 시작되는 때. 이분이 우리를 같이 자는 게 아니야, 형 오늘은. 진짜 떨어온다. 형이랑 나랑 오늘 떨어져야 돼. 나 가슴이 아프다. 주민들의 집에서 근사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두 남자. 티격태격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두 남자 그래도 집이야. 막상 떨어지려니 살짝은 아쉬울 듯도 한데. 여기 나마스테. 나마스테. 여기? 아. 베리 나이스. It's good. 아, 이 정도면 오늘 오늘 난 잠 잘 자겠다 오늘. 에스마에. 아, 감사합니다. 따로 마련해 준 침대를 보고 흡족한 표정의 근수. 하지만 차마 말 못한 근수의 속사정은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저 모기 한 마리라도 있으면 저 잠 못 자는 성격인데 오늘 침낭 잘 갖고 왔습니다. 이거 온몸에 칭칭 감고. 한편 근수와 떨어져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된 우성. 이제껏 온몸으로 인도를 만나왔지만 이렇게 하룻밤 신세지기는 처음이라 약간 긴장된 모습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잘 보시고 저 소가 안 건드리면 편하게 잘 잘 것 같아요. 우성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해보려고 옆에 있던 꼬마에게 접근을 시도해보는데. 아유, 아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애는 왜 건드려? 근수는 천장이라도 있는데 니는 천장도 없거든. 천장이 없어요. 위에 이거 설마 비라도 오겠어요? 그냥 자면 되지 뭐. 아, 이거 멋이라고.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습니다. 산골마을 레나포르에서 보내게 될 하룻밤. 두 남자에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맞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비록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이들이 늘 먹는 소박한 음식이야말로 두 남자에겐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 아, 이제 저녁 식사가 다 돼서 제가 이제 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딱딱. 아, 여기 인도 음식은 항상 오른손으로 먹기 때문에 저는 뭐 숟가락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편합니다. 음식 맛은 뭐라고? 손맛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I'm ready.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나도 손 좀 씻어. 어? 나도 손 씻어. 밥 먹을 거냐. 아, 감독님 숟가락 쓰세요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뭐 감독님이라고 예의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는 맨손으로 먹습니다. 이제 익숙했어. 익숙해졌어. 온몸으로 인도 만나기는 카메라맨도 피해갈 수 없다. 아, 뭐 누가. 예로부터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큰 영예로 여긴다는 인도인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형, 드십시오. 같이. 예. 아, 이건 뭐 흔히 보는 짜파티. 언니, 언니, 오른손. 이젠 척하면 상철리. 인도 생활 며칠에 근수도 인도 사람 다 됐다. 한가롭게 음식 투정할 군번이 아닌 근수. 바로 한 입 먹어보고. 응? 근데 어찌 뭔가 떨떠름한 표정인데? 조금 싱거워. 맛있다, 맛있다. 많이 싱겁다. 근수 웃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한다. 근데 어쩌겠어. 먹어야 사는데. 좀 있으면 카메라 감독님도 불 끄시고 드셔야 될 겁니다. 뭐 나쁘지 않아.
뛰는 근수 위에 나는 아주머니 있었다. 눈치 백단인 아주머니 심상치 않은 근수 표정을 보고는 바로 소금을 건네주시는데 신기하네. 내가 좀 싱겁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나 그새? 하여튼 눈치가 빠르셔. 무슨 말을 못하겠었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나 도와드릴까 하던 근수 앞에 유유히 염소 한 마리가 등장했는데 염소가? 제가 남긴 음식을 염소 인디언 버크리 인디언님 버크리 코리안님 염소 집집마다 기르는 염소나 가축들이 남긴 음식을 먹어주기 때문에 여기선 음식 쓰레기 걱정이 없다고. 고마워. 제가 말끔히 처리해줘서. 알지? 더 먹어 더 먹어. 다 먹어. 알지? 야, 이렇게 염소가 이쁠 수가 없네. 주인집의 배려로 식사를 일찍 끝낸 근수와는 달리 우성은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근수는 꿋꿋이 짧은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일관했지만 우성은 미리 회화책을 준비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사트카르 게리에 다냐와드 따뜻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투르게나마 감사함을 전해보고 아낌없이 가득 담아주는 후한 인심은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다. 접시 주위에 물을 뿌리며 신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아저씨.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작정 우성도 따라해보고는 먹기 시작하는데 손으로 먹는 음식만 3끼째다 벌써. 맛있던데. 맛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안에서 먹는 거랑 여기서 먹는 거랑. 그냥 이게 짜파티가 좀 더 굵은 것 뿐이지 맛은 다 똑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 본의 아니게 조용해진 식사 시간. 그때 그 정적을 깨는 낯익은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지금 뭐 먹고 밥 다 먹었나? 아니 나야 잘 먹었지. 야 이거 맛있겠네. 응? 아 이런 좋은 환경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구나. 야 좋은 데서 먹네. 맛있을 것 같으면 이 콩이라도 좀 다 먹어도. 그래? 나 이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못 먹겠다. 맛있게 먹어. 난 아주 맛있게 먹었어 우리. 어때 맛이? 응? 맛이? 솔직히 말하자 우리 솔직히. 야 어르신들. 그. 아봉, 아봉, 수고이 됐으네. 수고이 됐으네. 짱빨량. 짱빨량.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백일이 얄라얄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 뭐가 맛있어? 맛은 똑같다. 원래 우리 집에서 먹었지. 우리 집. 원래 집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먹는 게 틀리다. 근데 내가 볼 땐 이 집이 더 맛있다. 그럼 뭐 그 형 생각이겠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야. 우리 집이. 소를 소를 야. 무슨 애들 가루지 가지고 놀아 그 집에는. 야, 이 집은 난 소하고 같이 잔다. 내 여자한테 소 여기 있다. 어? 이런 게 여기 있네 이거. 어? 그 진성씨 하는 소를 임마 내 옆에 새 하나 쓰면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 거고 맨 머리맡 뒤에 또 소 한 마리 또 있다. 경쟁심에 불타는 두 남자 서로 자기네 집이 좋다며 소까지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집 그 뒤를 돌아보면 내가 소가 세할릴 수가 없네. 집 앞에 소를. 하여튼 조금 내가 먹은 식사랑은 좀 차이가 있네. 우리는 이렇게 한번 먹었어. 여기 우리 먹는 거 있잖아. 그 쟁반 여기 밥 들어가고 옆에 한 반찬이 세 가지에다가 짜파티는 기본에다가 밥도 기본에다 뭐 요 정도. 뭐 자랑하려고 온 건 아니고 뭐 밥은 잘 먹고 있나 형이 굶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고 온 거지 내가. 그치네. 내가 들었는데 너 그 집이 남자밖에 없다며. 우린 다 여자다. 방 바꿔주세요. 아니 뭐 나 형한테 가서 뭐 형 약 올리라고 온 건 아니고 우리 집은 안에 텔레비도 있어. 아 뭐 그 얘기만 하고 갈란께. 일단 형 수고해. 아 맛있게 먹.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진짜 수고하세요. 진짜 텔레비 있나? 내 거짓말인가? 넉살 좋은 근수 어디에다 던져놔도 끄떡없다. 주인집 소녀에게 국제적인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데 Yes or no question, okay?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Yes or no? 그래서 안 들어가? Yes. 이거 봐.
귀엽다.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이런 식이야 여자들은. 가상 눈데. 봐주 방금 그냥 바로 예스 해버린다. 한국에서 어땠다고? 내가 이랬지 얘네들한테. 아 코리아 many many girl people look at me. 와, you handsome guy. And 바로 smile sees die. 아. 얘네들 애들이 이해한대. 왜? It's my good. Hey, my smile good. Yeah. 하하,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이거. 와, 착각도 이 정도면 병적인 수준이다. 갈수록 군수의 왕자병 증세는 심해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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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내가 그래도 띠를 봐야 했다. 그래? 얘가 어쩔 줄 몰라하네. 똑같아. 세계 어디 가든 내 미소 한 방이면 모두들 다이 죽거나. 내 바람이야 그게 다. 섭섭하다 이럴 때마다 내 자신한테. 근데 우성이 형은 가만히 있어 여자들이 줄을 쓴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래서 우성이랑 한국 가서 같이 한 다닐라고. 기나긴 밤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일. 피 끓는 청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인디가나, so please, everybody, please. 인도 노래를 청한 근수에 의해 바로 춤으로 화답하는 화끈한 마을 청년. 코리안 송, 오케이. 코리안 송. 오늘 나는 너를 보고 말았어. 춤으로 한층 고조된 분위기를 우성이 이어가자 드디어 필 받은 청춘들 순식간에 국적을 초월한 춤판이 벌어지는데. 그때 나르던 뉴스 속보가 있었으니. 지금 우리 모두는 술 한 잔도 안 먹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내 살다가 술 안 먹고 남자 이름 많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놀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섭섭한 현장입니다.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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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지금 다들 미쳐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근수였습니다. 에이 고고고! 절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희는.